안녕하십니까. 군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이 내신만 공신이야. 내신만. 그렇게 세? 공신은 내신만 있고, 그 다음에 정시로 해서 수능을 보는데, 예, 정시로 수능 보는데, 점수가 딱 고정되면 그 점수에 따라 무조건 가니까, 이건 결과 하루치. 이거는 전체치.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근데 이제 국어, 고등학교 예비고1이 국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국어는 문학하고 비문학이 있어. 그럼 문학은 소설 수필 희곡, 그런 거. 시소설 수필 희곡. 그럼 문학은 고전 문학이 있고 현대 문학이 있어. 근데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만 시험 뭐냐? 문학 보고 비문학 되고 독서와 문법. 그러니까 이게 독서가 비문학이고 문법을 봐. 문법 문제.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라는 걸 배워. 화작문. 그러면 이 독서와 문법, 화작문, 이런 거 전부 다 뭐랄까? 고2 때 배워. 문학도 고2 때. 독서와 문법도 고2 때. 화작문도 고2나 고3 때. 그제? 그런데 이제 공통국어를 배워. 공통국어. 공통국어는 이거를 조각조각 짜게 갖고 조금씩. 문학도 나오고, 비문학도 나오고, 독서와 문법도 나오고, 화작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 공통국어. 고1 때 배우는 거. 이해됐어요? 응?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학, 고전 문학, 현대 문학, 고전 문학은 배우면 금방 따라서 해. 근데 이걸 배울 때 기초로 나비 효과라는 걸 애들이 많이 봐. 개념서로. 문학의 개념으로. 응? 그다음에 이 비문학으로 나쁜 독해 기술 이런 걸 많이 봐. 이렇게 국어의 기술. 나비 효과. 그러면 이렇게 정시는 내신은 뭐라고? 교과서 고1은 뭐라고? 교과서 참고서. 참고서, 교과서 참고서하고 평가 문제집만 하는데, 이 참고서와 평가 문제집만 하면 점수가 아주 높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플러스 문제 푸는 기술이 있어야 돼. 문제 푸는 기술하고, 이론하고, 문제 푸는 기술하고 또 뭐라고? 기본적인 이론하고, 중학교 때 배운 이론이잖아, 그지? 문제 푸는 기술, 이론, 그 다음에 문제집을, 문제를 많이 해서 문제의 경험을 많이 해야 돼. 이해됐어요, 대신?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 풀이 기술, 이론, 문제 경험은 어디에 있어? 이 정시에 있어.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잘 푸는 애는 공부를 좀덜 하고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근데 정시는 이걸 다 해야 돼. 여기 있는, 요거를. 그러면 요 공통은 뭐냐? 이건 내신이야, 내신. 이거. 교과서 참고서 내신.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걸 푸는 거. 요 갈래로 문제 푸는 방법이야. 이런 거는 수능이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건 뭐야? 우선적으로 할건이 내신이야. 이게 참고서. 참고서 다 하고, 평가 문제지 다 하고, 요 작품이 다 달라. 참고서마다. 그러면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이렇게 보면 이때 오답이 발생하잖아. 오답.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풀이 기술이나 이론을 거꾸로 공부해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언제 하느냐? 아이에 따라서 내신 능력이 낮으면 7등급, 뭐 이렇게 능력이 낮으면 고1 겨울방학 때 하는 거고, 등급이 높으면 고1 여름방학 때 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된다고? 요거 참고서 평가 문제 다 하고, 요 참고서에 나와 있는 작품별로. 작품이나 이런 거 별로 문제를 뽑아서 문제표를 다 하고 오답이 생기면 거기에서 모자란 이론이나 문제 기술을 해나가는 거거든. 그게 궁금하면 나비 효과, 압축 정리하는 거 저번에 줬지? 어? 독해의 기술, 독해하는 방법, 내 동영상으로 이거 보라고 알려줬지?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시를 할 때는 뭐부터 해야 돼? 참고서,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이 참고서에 나오는 작품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하고 이거를 하고, 이거는 언제 한다고? 등급이 올라가서 내신 점수를 올라가는데, 더 이상 내신 점수가 안 올라가. 이것 때문에 이런 거 틀려서, 이거를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다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응? 이거를 할 때는 또 기출문제 공부 풀고, 이거를 어느 정도 공부한다면 기출문제 공부하고, 평가원 하고, 교육방송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책 방학 동안 해줬으면, 요거를 한두 번 책으로 하고 모르는 걸 정리한 다음에는 이렇게 기출문제, 평가원,
교육방송 이렇게 공부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뭐만 하면 돼요? 참고서 평가 문제들을 반 동안 빨리 하고 학교 다니면서 뭐 하고 문제 이거 하고 다음 여름방학 때 이 틀린 게 문제 풀이는 게 많이 틀려서 이런 이론이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면 이걸 해야 돼. 시간이 지금은. 알겠어요?